사고가 났습니다. 그림을 그리다가 먹물이 밑으로 좀뚝 떨어져 버렸어요. 사고가 났습니다. 그림을 그리다가 먹물이 밑으로 좀뚝 떨어져 버렸어요. 지금 엄청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지울지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동양화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. 그림에 이렇게 먹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죠. 지금 이 크기가 며칠 동안 그린 300호 그림입니다. 저 가운데 떨어쳐 놓은 거는 이제 그 연결된 부분을 붙여서 그리면 그게 자국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띄어서 그린 다음에 이제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만 되죠. 어쨌든 지금 이큰 그림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, 먹을 듬뿍 찍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좀 흐리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 안쪽에는 지금 더 진하게 보이고 지금 덩어리가 되게 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
오늘은 작업 이제 이 먹작업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붓끝에 있던 그 먹이 여기에 뚝 바로 요 자리죠. 툭 떨어지면서 엄지 손가락만하게 자국이 생겼어요. 그걸 좀 없애보려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더니 그게 확 번지면서 완전히 이 부분이 복구를 할수 없는 이제 지경에 이른 거죠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, 원래는 이제 이 작품이 초록으로 딱 덮인 전나무 숲을 표현한 거였고, 또이 앞쪽에 있는 화렵수하고 대비를 이루면서 아주 실록이 아주 무성한 그런 그 자연을 표현하려고 했는데, 이제 먹이 떨어졌고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어둡게 처리해서 해가 질력으로 이렇게 오후에 넘어가면 이 산그늘이 지면서 이 아랫부분부터 이제 이렇게 어둠이 내려오잖아요.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.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예상도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 는그 어떤 그 그림이 잘못된 그 순간이 작가가 새로운 어떤 그 방법을 시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. 그 전에는 이제 보통 하던 대로 작업을 하니까 계속 그 작업 자체가 쉽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,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이제 풍경으로 이제 탄생되기도 하죠.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처음에 생각해냈던 것이 페루에 여행을 갔을 때 해질녘에 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 숲에 보이던 사람이 떠나간 빈집에 대나무와 나무들이 서 있던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근데 중국 여행을 하는데 운남성 여행을 할 때도 그런 모습부터 봤고, 또 라오스 여행을 할 때도 길가에 이렇게 사람이 떠난 빈집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를 몇점 해뒀었고, 그거를 언젠가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데, 마침 먹이 떨어지면서 그 당시에 봤던 해질녘의 그 분위기, 그것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옷을 오늘 이렇게 붓을 뒤로 던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편집을 하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기쁘고 즐겁고 또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과정들이 녹아나는 그야말로 화가의 어떤 그 순간순간이 그대로 기록되는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제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이집 위에 먹물이 떨어졌었고, 그때 내가 붓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됐지,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. 예, 오늘은 그 그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런 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채색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사실 아침에 먹물이 떨어졌고 좀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거예요. 긴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할지 짧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긴 영상이든 짧은 영상이든 작가의 어떤 그림 그리는 모습, 그 리얼한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